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성인 자녀 보살피는 게참 괴롭다라는 주제입니다. 지금은 참 경제 활동이 힘들다 보니까 자식이 무에서 유 창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죠. 공부로서 이제 성공하는 시대가 가버렸어요. 공부도 이제 돈 없으면 공부 못하는 거고. 이상하게 사다리를 걷어버리는 경우가 서민을 위한다는 그런 정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노스쿨을 만들고 사실을 폐지를 했는지 그런 게좀 의아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 하여간에 공부를 통해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어렵다. 결국은 부모의 재력이 없으면은 자식도 기반을 만들기 어렵고,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인서울에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질 것이고, 그러면은 세상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한없이 더 부정으로 볼 것이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도 대립이 되고, 뭐 사상도 대립이 되고, 서로가 빈부로도 대립이 되고, 감정의 골만 더 심해져 가지고 서로 막톡 건드리면 그냥 화내고 성질 내고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돈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항상 가치보다는 돈, 실리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우리나라 IMF가 가르쳐준 교육 효과였거든요. 그러니까 IMF를 통해 가지고 많은 가장들이 실직을 당하면서, 그때 태어났던 1997년생의 그 서름이라는 게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로,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던 시대로 이제 들어왔다. 그러니까 한 바퀴 이제 세대가 이제 교체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점점 더 실리를 찾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를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고 그러죠. 자식 입장에서는 가만히 이제 있다가 저 부모 돈 믿고 이제 노는 거죠. 부모 돈 믿고 이제 뭐를 사업을 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밤잠을 안 자고 맨날 고민만 하다가 증여를 할 것이냐, 뭐 이게 어떻게 상속을 해줘야 될 거냐, 이 고민만 하다가 이제 한평생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다 지나고 보면 다 허망하지만은, 일단 내 눈앞에 이제 자식들 이렇게 있으면 힘들죠. 그런데 이게 모르고 내가 이제 그동안 자식한테 이렇게 뭐를 해주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해줬는데, 그게 나중에 괴로운 거예요. 언제 또 부모가 괴롭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예요. 현재 시점에서 이게 15년 전입니다. A까지가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뭐가 하나가 이 시점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 하면 다 과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세해 버리면은, 이 시점 거 거의 15년 가까운 거를 해 버리면 가산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싱거벌성실 가산세에다 납부벌성실 가산세에다가 막해 버리면은 본세보다 가산세 증여세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바로 이런 걸 보고 키워서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키워서. 뭐를 키워서? 이렇게 이 시점에 1년 전에 거를, 2년 전에 거, 3년 전에 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거의 15년 제척기간 다 가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먹으면은 수입 증여세 세금 받는 입장에서는 더 크게 많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물론 이제 제척기간을 도과할 위험이 있지만은, 아이, 그럴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키워서 먹는 것이 좋기는 좋죠. 그러니까 그런 속된 말이 있다. 이겁니다.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척기간 앞에 꼭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6년 전 것이,
다행히 이제 15년 전까지는 안 거슬러 가고 6년 전 것이 걸린 거예요. 6년, 5년, 뭐 4년, 3년, 2년, 2년, 1년, 1년 전거 이렇게 다 걸렸다 이겁니다. 6년 전에는 뭐 이게 뭐 저도 이게 무슨 염소 네 마리, 염소 네 마리를 뭐 증여했다. 이거를 찾는데 어머니가 대줬다 그 돈을. 그렇게 해가지고 3개년도에서 샀는가 봐요. 그러니까 1개년도, 2개년도, 3개년도 이렇게 6년, 그러니까 7년, 6년, 뭐 5년 뭐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970만 원, 이쪽에 뭐 980만 원, 아니 9800만 원. 염소값이 이렇게 비싼지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7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경주용 염소래요. 경주용 염소. 뭐 독일에 같은 데는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두 마리를 독일로 운반하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 제가 이게 판결만 보고 이렇게 추론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6년 전 것이 적출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서 증여세 세무조사가 들어갔을까? 예? 증여 사실이라는 걸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것이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시 전그 항시 세무조사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거를 내가 전문으로 이렇게 불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소세가 그게 과세가 됐다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잘못된 세무조사로 시작되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위법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시 그거를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표현이 없더라고요. 표현이 없다 보면은 증여세 신고하는 과정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과세 자료 분류하면서 조사과에다 넘긴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국세청은요, 담당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담당자가 20%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100%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밝은 눈을 가지는 비율이 20%의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이게 맞지? 하면 오케이 해도 100%의 밝은 눈을 가진 사람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80% 부분이 다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담당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는 사실이다. 꼬장꼬장하고 진짜 까칠한 사람 만나면 꼭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유 있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될 일은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자료가 노출이 되는데 그걸 눈 감는 거. 나만 내가 눈 감아버리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감추는 걸 누가 압니까? 예. 근데 이미 공론화된 거를 그거를 숨길 수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꼭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뭐 어떤 담당자 선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까이 사람 거를 전부 다 한번 훑어봤겠죠. 이제 세무 조사를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은 보니까 이 사이에 또뭐 보험금이 있다 이거야. 보험금 있는데 이게 10년치를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 가지고 환급을 받은 거예요. 보험금 환급을 받았는데, 그 6,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6,100만 원 받은 환급 계좌를 보니까 자식한테 가버린 거예요. 자식한테 가니까 이거는 당연히 증여죠. 증여세 해가지고 이거 2,100만 원을 때린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2,100만 원. 2,100만 원. 오늘 때리니까 아니다. 이 6,100만 원 내가 내 계좌에 받았지만 나중에 다 어머니 계좌로 돌아갔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한테 어차피 자식의 계좌에 이미 딱 들어간 순간 예금 입금된 순간 그거는 증여로 본다. 증여로 추정된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려줬어도 이미 증여받은 시점 이후에 돌려준 거다. 그거 그래서 이제 증여 반환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급심 판결이니까 조금 이제 상급심 가면서 더 다퉈볼 필요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계좌에 들어온 거를 증여로 일단은 안 보고 과세 안할 수가 없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렇게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했는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외관을 국세청 보고 나 잡을 수 있어 하면서 용용 죽겠지 하면서 저렇게 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잡아봐 하면서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가 보험료를 넣어놓고 아들 계좌에다가 환급금을 넣어주면은 그걸 왜못 잡아요? 국세청이 잡죠 당연히. 계좌에 있는 예금 계좌 이런 거는 다 자료가 들어옵니다. 국세청으로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요즘은 AI를 도입해 가지고 뭐 AI가 뭐든지 해버리는 거죠. 구글 AI가 저는 참 그게 상당히 무섭다라는 거를 제가 구글을 쓰면서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의 흔적을 조금 남겨놨다 그러면 아유 그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요. 구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는 구글 AI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도대체 10년 전부터 뭐 만일 비디오를 봤다면 어떤 비디오들을 봤고 검색어를 쳤다면 어떤 검색어를 쳤는지 이런 게다 나오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까지 다 훤히 꿰뚫어 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금 계좌, 아들 계좌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거는 아 금방 잡죠. 왜못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증여로 과세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또 이제 이분도 또 전세 보증금을 뭘 이게 670만 원저 뭐죠? 월세가 750만 원짜리 월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억 5천이에요. 1억 5천만 원이 보증금이고. 근데 이 1억 5천만 원을 어머니가 대신 내줬어요. 대신 내준 거는 이거는 이제 본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거를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1억 5천만 원 나오니까 이게 이제 7,100만 원. 7,100만 원을 이제 증여세로 과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성인 자녀라고 돼 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렇게 해주는지 월세 750만 원에 사는 그 아들을 위해서 보증금까지 대주고 염소까지도 사주고 보험금 환급을 아들한테도 주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인데 이렇게 토지를 있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게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택 부지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토지예요. 토지인데 도로가 이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맹지에 거의 맹지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이 이거랑 같이 살아. 이게 가령 200평이면 이거는 뭐 700평이다. 250평이면 두 배가 더 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살아.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 3억 2,700이에요. 3억 2,700인데 이거는 공시지가가 3억 1,400이에요. 예. 이거는 주택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공시지가가 더 높겠죠. 평수가 이제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어머니가 이 주택을 이렇게 사면서 이게 이제 어떤 게 나눴냐면 6억 9천만 원을 산 거예요. 이게 주택하고 이 토지를 같이 6억 9천만 원에 샀는데 이 토지를 이제 사라고 했겠죠. 매도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시지가가 3억 1,400인데 2억 1,000만 원만 주면 팔겠다. 2억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9억이잖아요. 9억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 2억 1,000만 원은 어머니가 낸 거예요. 어머니가 일괄해서 사버린 거예요. 사놓고 나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라고요. 구분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쪽 거는 6억 9천만 원이고 이쪽 거는 2억 1천만 원이다. 실제 이렇게 샀으니까 계약서를 그렇게 냈고 하다 보니까 이게 9억이 된 건데.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공시지가보다 적은 거 적게 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일단 의문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돈을 내줬어, 증여세. 그런데 이걸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봐라. 실질이 그러면 이것 봐라. 이거 어머니가 결론은 2억 1천만 원만 증여한 게 아니고 이 토지를 증여한 건데, 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 정도가 이게 3억 1,400이 아닐 것이다. 실제 매매가액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 매매가액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증여를 하려면 시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시가를 잡으려면 시가가 당해 매매가액. 그런데 당해 매매가액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실제 거래가액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액이 2억 1000이죠. 그러니까 그게 매매가액이, 그러면 그게 당해 매매가액, 아니면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매매 사례가액을 자기는 찾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에 의하면은, 이 건물은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토지는 부가세 안 내지만. 그래서 이제 부가세 받을 거를 위해서, 일괄로, 이렇게 일괄로 9억이라는 걸 일괄로 구매하면은 이거를 이제 자기가 부가세를 적게 내려고 주택 가격을 적게 잡아버려, 건물 가격을 적게 잡아버려,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적게 잡아버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시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안분을 해요. 안분을 해가지고 그 안분한 만큼의 그 비율을 가지고 총 매매가액에, 일괄 구매가액에다가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분리가 돼요. 안분이 돼가지고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이야기예요.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실질 거래가액으로 거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건을 토지를 구입을 했을 뿐 아닙니까?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무슨 놈의 양도차익을 산정을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저쪽 판 사람 거나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부가세령이 이어가지고 4억 뭐 6천만 원인가, 4억 9천만 원인가를 4억 7,600. 4억 7,600으로 이게 시가다. 이게 유산 매매 사례가이다 해가지고 4억 7,600에 토지를 당신이 증여를 한 거다. 그리고 현금 2억 1천만 원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6억 얼마를 증여한 거니까 여기에서 증여세를 2억 1,700을 때려버린 거예요. 2억 1,700. 그러면 이분은 2억 1,700, 7,100만 원, 2,100만 원. 여기가 970만 원, 9,800만 원, 7,500만 원. 막 지금 몇개 년도가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한게 있었는가 봐요.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을 해가지고 뭐를 대출을 받게 했는가. 그런데 이게 이제 담보 제공한 그 재산이 한 1,100만 원에 불과해요.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이 1,130만 원짜리 담보를 제공을 했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증여세를 200만 원, 202만 원 정도를 때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집안에 대해서 어떤 게 억하심정이 있었는가, 그냥 샅샅이 훑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판결문에서 보면은 검찰에 압수수색된 매매 계약서를 입수했다, 국세청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검찰이 이쪽에 무슨 뭐 수사할 것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금 사건 이걸로 무슨 말을 안 들으면요. 말을 안 들으면 국세청에다가 자료를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고발을 하게끔 유도를 해요. 왜냐하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하려면 국세청에서 고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연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이 아닌 이상은 아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저기다가 국세청에다 넘겨가지고
그 고발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검찰에서 넘어온 거는 그냥 착 보고 가서 해버리죠. 다 넘어온 대로 쪽쪽쪽쪽 가서 해가지고 그냥 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빼주고 저거는 빼주고 이렇게 거의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자료 온거 그대로 넘겨 그런 식으로 과세하면서 넘기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꼭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담당자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넘은 거 우리가 용서봐야 그 실적도 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첫째가 감사에 걸리지 않게끔 그리고 내가 실적이 없으면 잘안 알려야죠. 그러니까 숟가락을 얹히려고 하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내가 실적이 안 되는 걸 내가 용서 가지고 할 필요는 없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리죠. 그런 국고 공직의 실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공직이 심리라는 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러죠. 근데 그 사이에서 그래도 이제 순수하게 사심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이 잘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 국세청도 뭔가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왜 시가냐? 시가가 양도 차익 산정하는 걸 가지고 무슨 시가라고 말을 하냐? 응?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무슨 소득세법, 뭐 부가세법에서나 말하는 걸 가지고 무슨 증여세법에 시가로 이렇게 산정하려고 하냐? 너 잘못됐다라고 판례가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국세기본법상 실질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세한 거다. 또 국세기본법 경제적인 실질을 또 매겨요. 그러니까 과세 근거가 이렇게 했다가 머리 끌적끌적 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으면은 경제적인 실질이다. 실질 과세에 의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요. 뭐든지 지금 세법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실질만 말하면 편한 거예요. 경제적인 실질을 말해가지고 과세 안될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개별 강론에 과세 근거 규정이 없어도 국세기본법상의 14조 3항 가지고 과세를 할수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개별 근거 규정이 없어도 그만큼 경제적인 실질에 이게 만능주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걸러줘야 된다. 케이스마다 올라오는 걸 전부 다 걸러줘야 된다. 걸러주는 역할을 안 하면은 이제는 이게 뭐 세법이 굳이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냥 국세기본법 14조 3항의 경제적인 실질 규정 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 그 하나 가지고 다 과세해버리면 되니까. 네? 과세해버리면 되니까요. 그게 과세 근거 규정이 된다. 근데 그런 일반 조항이 과세 근거 규정이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납세자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예쁘면 안 해주고 어떤 사람은 미우니까 더 해버리고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인치가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가능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폐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도 봐라, 이 토지는 맹지에 가까운 거다. 맹지에 이쪽으로 도로를 나가려면 이쪽이 막혀가지고 못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여기가 기준 시가가 여기가 더 높지 않느냐? 이게 200평, 250평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여기보다 두 배나 더 적으면서도 공시지가가 더 높은 이유가 다이 가치가 적어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2억 1000만 원 받은 부분은 자기가 실제 거래가액으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거짓이라고 조작됐고 장부상 뭐를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그 증거가 있냐? 그 과세관청에 내놔봐라. 그 입증도 못 하면서 이거를 거짓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미 본인들이 한거이 법적 관계는 일단은 존중하는 방향이다 이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조세 회피 목적으로 뭔가를 장난을 쳤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뭔가 경제적인 실질을 보는 거지만은 당신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무슨 조세를 뭐를 회피했는지 그거를 입증한 걸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단지 공시지가보다 적게 낮춰가지고 샀다. 아니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주고 사면 그게 뭐가 어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가라는 거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해. 시가라는 것도 고정된 게 없어요. 막 뭐 당해 재산 매매가에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상가에 이렇게
보충적 평가 방법 막 이렇게. 그리고 세법마다 시가가 다 틀려. 부가세법 시가 틀리고 소득세법 시가 틀리고 법인세법 시가 틀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에는 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에요. 또 그거는 시가가 불명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이 돼요. 상정법은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죠. 그러니까 다 틀려요. 다 틀려. 도대체 왜 이렇게 세법을 어렵게 만들고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때그때마다 또 들어가서 또 법 규정을 보고 어제 봤어도 또 오늘도 또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도가 세금 한 푼이라도 더 걷어내겠다. 그 일념 하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어떤 공간을 안 만들어주고 그냥 그때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상정은 상정대로 소득은 소득대로 부과는 부과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무공무원도 헷갈려가지고 상정의 증여세 시가 잡으면서 소득세법 찾아가지고 이렇게 부가세법 찾아가지고 그 양도차이 계산하는 그걸 가지고 경제적인 실질이라고 이렇게 끌어온다니까요. 그게 경제적인 실제도 떳떳하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과세 품질에서 제로입니다. 제로. 이 사람의 능력 평가할 때는 과세 품질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실질에 의해서 우리가 과세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좀 못하냐. 못해요. 못합니다. 네, 세법이 그렇게 됐어요. 세법은 마음대로 못하게끔 만들어놔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법 만능주의니까 세법이 어떤 경제활동 뒤에서 쫓아가야 되는데 앞장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대로 해라 이거예요. 근데 세법의 전체 사고방식이라는 건 어떤 부정적인 거, 의심하는 거 그런 것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 안 하면 이 정도 가격을 안 받으면은 내가 증여세 때리겠다. 고저가 양도로 때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시가에 안 맞으면은 내가 다른 시가라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증여 이익을 찾아내겠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괴롭습니다. 도대체 내가 거래를 하는데 나무 아파트 판 가격을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왜 있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무 아파트, 이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만 해도 4,500세고 헬리오 시티만 해도 9,800세대라는데 내가 나무 세대 얼마 팔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내가 거래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맨날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가대로 하라면서요. 시가대로. 유사매매 사례가 찾아가서 시가대로 하라면서요. 그러니까 낮춰서 막 거래를 할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히죠. 앞으로 세법이 점점 더 촘촘하게 이렇게 완전 포괄주의에 따라서 막 가면 부모 자식 간의 동거래 용납이 안 된다니까. 뭐 사회통념상 그거는 알만 봐주고 모름칼 같이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사회통념상이라는 그 기준도. 그러니까 뭐 하나 할 때마다 진짜 돈이 오고 갈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면 노이로제 걸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 받아버리면 이제 몸져 눕는 거죠. 실제로 세금이 막 2,300명의 변호사가 있는 거기에다가 상속세 신고 맡겼어 하면서 막 자랑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10수억이 더 나와가지고 몸져 넣어버렸잖아요. 2,300명 변호사가 5,000명 있는 법인에다가 맡겨둬요. 그 일을 한 사람이 해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조직이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시 제대로 된 전문가를 꼭 만나셔서 법리로 이렇게 스크린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